아, 요 다음 문제도 몰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는데. 문제 주세요. 친구들끼리 야한 농담할 때 전혀 못 알아듣고 되묻는 여자친구가 낫다. 친구들끼리 야한 농담할 때 알아듣고 맞장구 치는 여자친구가 낫다. 애매하죠. 4. 야, 이거 4. 사실 제일 좋은 건 그냥 한 번씩 묻는 건데. 양. 그렇죠. 근데요, 이게 사실 제일 좋은 건 그냥 씩 웃는 거예요. 맞장구까지 네, 아니고 못 알아듣고 다시 묻는 게 좀 진상이거든요. 완전 진상 아니야. 근데 요즘은 빨리 알아. 괜찮은데 다시 물으면 싫지 않아요? 네? 싫지 않아요? 근데 보통 남자들이 묻어도 내 생각 그냥 친구로 생각할 때는 아, 또 통쾌하게 또 알아듣는 애들이 좋다, 리액션이 좋다 뭐 이러지만 막상 자기가 사귀는 여자라고 쳤을 때는 그럼. 못 알아듣는 그치. 여자를 원해요. 아, 아니야, 아니야. 바뀌었어요, 정선이 씨. 요즘 아니야. 바뀌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못 알아듣는 애랑 사귀더라고. 부인이 잘 알아들어요? 그리고 예? 부인이 그런 얘기를 잘 알아들어요? 먼저 웃더라고. 한 테프 먼저. 그리고도 먼저 웃어. 예상하고. 예를 들면 옛날에 나 진짜 못 알아들었는데 박근영 선생님이 꼭 나만 부르더라고. 디테일하게?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해주는 게 재밌나 봐. 근데 선생님 때는 맞는데 네. 다솜냥. 요즘 친구들은 때. 되게 이렇게 야한 귀엽다니까. 농담을 많이 하는 많이 하고 많이 알아듣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. 오히려. 네. 그리고 저희도요 야한 거 좀 좋아해요. 네. 야한 농담 같은 거 많이 해요. 진짜요? 어? 자기들끼리. 네. 세호야 어때? 네. 저한테 한 천여 가지가 있는데. 아니요. 그렇게 너무 많아. 오빠가 번호 줄까? 아니요. 그렇게. 이런 야한 농담을 잘한다고 해서 잘 놀진 않아요. 그냥 농담만 알고 그렇지, 있는 애들도 그렇지. 있어요. 그럼. 근데 못 알아듣고 생활이 그냥 야한 애들도 있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농담이라는 게 이게 어떤 아이디어적인 거거든요. 근데 그걸 너무 못 알아들으면 답답하다고. 이미숙 씨는 잘 알아들으시는 분? 잘 알아듣죠. 이상하게 결혼하면 다 알더라고. 나보다 더 세. 옆에. 이상하게 결혼하면 다 알더라고. 자, 과연 국민들은 어떤 여자친구를 원했을까요? 국민들의 선택. 보여주세요. 짝짝꿍 좀 그렇죠. 오! 오, 친구들끼리 야한 농담할 때 알아듣고 맞장구 치는 여자친구가 나왔다. 시대가 변했어. 오, 진짜 시대가 변했어. 시대가 변했어. 시대가 자, 정답자 확인해보겠습니다. 정답자 네. 확인.